미국 연방 검찰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대북 전문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를 해서 외교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수미테리라는 인물인데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고요.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해서 정보 등을 넘겨주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았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짚어볼 것은 미국 FBI의 10년간 추적당한 국정원의 허술한 활동. 이제 그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이 수미테리라는 인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인물이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직함은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데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어제 체포됐지만 보석금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9천만 원을 내고 당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받고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 정부를 대리해서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에게 줄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CCTV 화면 사진, 양측이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굉장히 잠깐만요. 사진 정지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은요, 그 우측 하단 부분에 이제 그 천장에 달려있는 CCTV로 촬영된 사진 같은데요. 저 남성이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남성과 식사를 하는, 뭐 동일한 남성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국정원 요원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컬러 사진도 뭐 살펴보면 있는데, 굉장히 공소장에 저렇게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사실 외국에 파견되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당한다는 것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사진이 찍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뭐 저렇게 동행해서 결제하면서 외교관증으로 면세 혜택도 받았다고 하고 함께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이동한 것까지 포착이 됐다고 해서 참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 실패다. 정보 활동에 민낯이 이번에 드러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국정원 해외에서 활동을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도대체 상대국에서 우리 정보원들의 그 요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CIA에서 8년간 일을 했고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국장으로 일한 수미테리,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수미테리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교가가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In my experience, from my perspective, because North Korea has not willing to follow through on their promises, and they just kept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deliver them. And from my perspective, North Korea is never going to change. I've worked for 25 years in the U.S. government and academia. As Minister Park mentioned, I was at CIA for 10 years,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Obama,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and I've spent 25 years following North Korean issues and focused on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n threat. 네, 수미테리 미국 워싱턴 정가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쪽 외교가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 네, 기자님. 수미테리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 양국에서 다 알려진 미국 내 대북 전문가입니다. 빅터 차라든지 앤드류 여뭐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네. 사실 기자들도 그 미국 내부터 대북 문제 취재할 때 지금 많이 접촉을 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력을 봤을 때도 굉장히 전문성이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8년
동안 지금 CIA 분석관을 지냈고요. 또 그리고 이제 NSC에서 또 미국,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까지 지낼 정도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보면은 이력을 보면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네. 어렸을 때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거기서 이제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딴 그런 인물이고요. 이제 충격이 큰 게 그동안에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뭐 형사적으로나 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탈북 문제를 다룬 다큐에서 본인이 또 제작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 전문가고 한데 다큐의 제작자로 나서서 인터뷰도 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는 인물이라서 충격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그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다 이제 공개가 돼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 검찰에서는 그럴 바에야 로비스트로 등록을 해라. 수입도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런데 당신은 로비스트가 아니고 마치 그 무슨 연방기구, 산하기구의 어떤 그 중요 책임자처럼 일을 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뭔가 금품을 받고 그러면서 미국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국 정부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검찰은 수미테라가 국정원 요원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명품 결제 내역,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 자, 저 사진 좀 고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붉은색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수미테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걸어가고 있는 남성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되고 그 핸드백 손에 들고 있는데 그 핸드백이 루이 뒤똥 핸드백이고요. 약 470만 원짜리쯤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저 붉은색 원 밑에 있는 남성이 그 매장 직원 자막에 가렸다가 지금 벗어졌는데요. 왼쪽에 아래에 그 매장 여직원이 있고요. 바른 쪽에 남성이 있는데 지갑을 열고 그 가방 대금을 지금 건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장면들이 다 사진에 찍히고 미국 검찰에 수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국장께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은 저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까?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네. 신경을 쓸 그 자질이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었다. 예, 유방국을 저렇게 네. 탈탈 턴 미국이나 네. 그렇게 탈탈 털려는 우리 국정원이나 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이 탈탈 턴 시점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아, 예. 그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예요. 예. 저기 이 그 뭐 명품 가방들이 오가고 한 것이 전부 다 2019년, 2021년, 현금은 2022년, 네. 교체기지만은. 그때 다 오갔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네. 그 하노이 북미 회담하기 전에 가서 수미테리와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을 될 수 있냐면은 그때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것과 관련한 로비 활동을 한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우리 국정원 직원들은 저 간부들이라고 하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까지 가서 근무할 정도 되면은 네. 왜 저렇게 탈탈 털렸을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원은 상당히 이제 인사가 막 그 굉장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네. 바뀌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현장에서 했던 휴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휴민트 요원들을 대충 그 대거 안으로 불러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이나 해외 정보 활동하는 그 팀을 계속 불러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휴민트가 약해졌고 그나마 이제 파견한 쪽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는 정보 분석관을 하던 일종의 내거나 하던 사람들이 네. 대거 현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툰 거죠, 저렇게. 그러면 수미테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민감한 인물을 만나서 같이 그 루이비통 명품 이제 매장에 가서 계산을 하고 그때 천장에 CCTV가 있다는 거 그거 의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당연히 의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어쨌든 그것을 피해야 되는 국정원 그 직원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장면도 버젓이 찍혔더라고요. 그 장면이 찍힌 것뿐이 아니고 그 안에서 대화한 내용까지 다 도청이 됐어요. 그거 간청이 되고 네. 가장 문제인 것이 그러고 나서 이 지금 그 FBI가 다 보고 있는데 네. 한국 대사관 차를 타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그냥 이거 대놓고 그 그냥 다 보라고 하는 거죠. FBI한테 다 보라고 하는 거죠.
동맹국이라서 설마 우리를 건들 리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 그런 것은 너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고, 만약 그랬다면 그럼 이제 네. 미국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예. 일종의 한국한테 우리가 완전히 그 다 보고 있어. 네. 그 당신들 그 정보원들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어. 이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경고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경고를 당할 만큼 상당히 허술하게 문재인 정부 때 허술하게 이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지 정보 수집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일종의 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로비를 위한 건지 그거는 아직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설프게 저렇게 들킨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체제를 바꿔버린 것 때문에 어설프게 들킨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최창렬 교수님께요. 본질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령 수미테리라는 인물이 이제 CIA 경력도 있기 때문에 CIA의 중요 책임자하고 한국 국정원의 중요 책임자가 비공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네. 주선을 해줬다. 이게 간첩 행위입니까? 로비스트 행위입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그 정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단정은 못하겠는데 저는 그건 간첩 혐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설픈 행동을 봐줄 거라는 생각은 천만에 맞습니다. 아, 예.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말이죠. 뭐 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철저히 자신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예요. 네. 우리와 우방관계고 우리와 같이 혈맹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국정원의 허술한 정보활동이 커버될 거다라는 건 큰 오산입니다. 네. 보세요. 이런 것도 세상에 다 관찰했던 거거든요. 추적했던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내부에서 아주 고위직에서 벌어진 것도 다 감청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런 됩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하려면 한도 없는 얘기인데. 네. 미국 KCIA 협조를 받아서 다시 미국 CIA가 뭐 우리 네. 한국에 있는 요인들 감청을 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다 옛날 얘기들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간첩법 위반 혐의는 안 했어요. 이건 네. 그야말로 이건 이제 간첩 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어설픈 로비스트 같은 거예요. 네. 미 CIA 소속도 아니고 현재 그것도 국정원 소속도 아닌 거잖아요. 아까 우리 송국자 말씀처럼 휴민트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인데 네. 이 부분을 너무 국정원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미국 CIA 출신 CIA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정원이 그야말로 이 정보기관답게 지금 모든 게 정보전 아니겠어요? 단순히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번을 큰 어떤 그 하나의 각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